페이지 주소는 이제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트위크. 나고 있죠? 잘 보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방사수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본방사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본방사수 인증샷 및 감상 후기를 요 아래 나가는 필수 해시태그 있죠? 해시태그, 미술주간, 예, 코리아 아트위크, 예술경영지원센터, 이게 다 있죠? 여기 이거 해시태그를 달아서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업로드를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 몰라 있겠네. 이렇게 좋아요. 제가 오늘 또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안내를 드릴게 지금 좀 있어요. 공지가 많아도 양해 부탁드리고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아까 제가 이제 미술 전시를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또 추려서 얘기해 드릴게요. 키아프 서울. 그럼 또 이럴 거야. 저는 근데 지방에 살아서 그런 건 잘 사실 보러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오늘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구 사진 비엔날레 있고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청주 공예 비엔날레. 그리고 또 사진을 주제로 한 전시가 있는데요. 일민미술관에 이게 광화문에 있다고 해요. 일민미술관에 슈퍼파인 가벼운 사진술 전시입니다. 이게 뭐 매년 특정한 장르 하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올해 장르는 이게 사진이래요. 사진도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셀카 말고 사진. 민혁이 셀카 말고. 그러면 또 민혁이 셀카 올려줘. 그런 얘기 나올 텐데 그걸 알겠어. 그 말고 알겠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역시나 모든 거죠.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더 미술 전시 많이 보러 다니는 팬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저는 얼마 전에 갔다 오기도 했고 사실 저도 자주 보지는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케줄이 나야 되는데 이제 딱 그 기간 동안에 하니까 안 맞아서 못 간 경우도 있고 중원이도 가끔씩 보러 다니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이제 아시아프 다녀왔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가면은 한 군데 오래 있진 않아요.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저는 빠르게 돌아요. 빠르게 한 번은 돌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든 사진을 찍어놔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근데 막 이렇게 안 찍어. 그냥 이렇게 찍어놔요. 그러니까 찍어놓고 마음에 들었던 그림들을 전 두 바퀴를 항상 도는데 다시 가서 그 마음에 드는 그림 앞에서 좀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까이 가서 봐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하잖아요. 배우고 싶으니까. 붓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좀 두 번째 볼 때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한 번 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제가 뭐 까막눈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질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되게 진짜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봐, 요렇게 찍냐.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글쎄 이게 뭐 그림도 유행이 있는지 질감에 뭔가 많이 표현을 중점적으로 둔 작품보다는 그런 건 많이 못 봤어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보러 가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가면 오랫동안 있나요? 아니면 내 예쁜 사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저랑 작품 사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나중에 저도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게 되면은 저도 그 옆에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손님도 와가지고 같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전시회가 많더라고요. 이제 관람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참여하게 되는 거.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이거는 이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 관객, 내가 그림에 참여한다.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지금 감이 안 오실 텐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갔다 왔구나 나. 팀랩 갔다 왔구나. 예, 갔다 왔네요. 예, 죄송해요. 이게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요즘 뭐 아까 제가 팀내 말씀드렸다시피 뭐 빛이나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뭐 인증샷도 되게 예쁘게 남길 수 있고 인생사진 여러분 좋아하는 인생사진 인생사진 남길 수 있고 뭐 해시태그 무슨 전시 뭐 문화생활 셀피 약간 그런 건 뭐라 놀러 다니는 스타그램은 무슨 스타그램이야? 해시태그 감성 감성 스타그램 마팔 좋아요 반사 뭐 이런 거 죄송해요. 저도 이제 전시회장 온 컨셉으로 오늘 인증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여기 그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 엔드 뒷줄 아니, 뒷짐 약간 이런. 이 느낌 이거 너무 내 그림인 것처럼 하잖아.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거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리고 누가 한번 불러줘. 어? 이거 뭔 느낌인지 알아요? 이 솔직히 이거 완전 알죠? 이거 작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 이거 작품 여기 작품 이렇게 있는데 작품 있는 거 약간 이렇게 약간 쪼그려 앉는 느낌으로 했어요. 이렇게 옆에 뭔 느낌인지 다들 알잖아요.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야. 공감, 건감, 인정? 네. 여기 이제 작품들을 좀 더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 보여드릴게요. 막 미술이 또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로 요거! 자, 이게 이제 픽셀로 된 초상화 같은 그림인데, 이제 예전에 저희 그 생각도 나요. 싸이월드의 미니미. 진짜 열심히 꾸몄는데. 아, 네. 자, 이 작품이 주재범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제목은요, 픽셀 포트레이트라는 제목인데, 픽셀로 된 자화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귀여워. 내 얼굴도 이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 이게 제가 미술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말이랑 딱 이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술 주간의 비욘드 전시 프로그램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아까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마냥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작가님이랑 랜선에서 만나가지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함께 픽셀 그림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이게 비대면 시대에 맞는 기획인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이제 작가랑 관객이랑 만나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해요. 그럼 작가님한테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읽은 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작품이 이 등장인물이 성격 이런데 이럴 땐 이래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럼 작가님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작가님이 이제 그 속의 인물을 얼굴을 픽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을 머릿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죠. 와. 너무 놀랍죠.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것도 보고도 되게 그 작품에 빠져들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완성된 작품은 일단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에 전시가 되고요. 전시가 끝나면 참여한 분은 작품을 소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집에 갖고 와야 될 거잖아. 네. 뭐 실제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느낀 그 인물에 대한 감정을 이제 작가님의 해석을 더해서 만드는 이런 작품이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더라도 같지 않은 거죠. 이거는 같게 나올 수 없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뭔가 형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으흠. 알겠죠? 저는 만약에 제가 의뢰를 한다면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마치 소설인 것처럼 쫙 얘기를 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 쫙 빼빼로 많이 받았고 이런 거 인기 많은 그때 안경 썼었어. 안경 썼고
안경은 약간 반무태였어. 그리고 이제 공부는 그냥 중간 정도 했던 것 같고 이제 뭐 이런 얘기 쫙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려달라 할 거야. 근데 보면은 맞아, 맞아. 우리 잘생긴 민혁이 이랬었지. 넘어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다고요. 예, 알겠어요. 자,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미술주간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유용선 작가님의 작품으로 꾸며진 필터를 써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대요. 굉장히 가까이 있죠, 미술이라는 게. 찍어서 자기 SNS에 해시태그 미술주간 태그에서 업로드하면 되고 참여한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와우, 저도 할까 봐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거 아이패드 미니? No. 그럼 뭐라고? 그렇죠.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여러분들 얘기하잖아. 아이패드 드립니다. 그러면 펜슬도 주나요? 여긴 드린대요. 야, 세트로 드린다고 합니다. 전시회 티켓도 드린대요. 상품이 푸짐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짝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찍어볼게요. 저 한번 몰려볼까? 나도 당첨이 안 되겠지? 자, 갈게요. 연결했어요. 자, 됐다.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자, 저정 어떻게? 그건 내 스토리 올릴까? 아 몰랑 됐어.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사진 찍으면 돼요. 필터 보니까 약간 뽀샤시하게 잘 나오네. 됐어.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얘기도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안내를 제가 드렸는데 여튼 중요한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담 없이 미술을 즐겨보자. 그리자? No. 나 똥손이에요. No. 보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뭔가 작가님한테 얘기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 없이 미술을 즐겨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니까 말 그대로 한번 즐겨주세요. 보고 싶으셔서도 늘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그림 뭐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저도 잘 못 그리고 그냥 내 느낌대로 그리고 내가 그냥 상상하는 색깔 더하고 그게 답니다. 누구나 즐기면 되는 거예요. 미술주간도 그런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냥 사실 뭐 전시 한 번쯤은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한 번쯤은 나는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그런 거 나도 문화생활 같은 건데 한 번쯤은 가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이 기회예요. Right now. 나 입술색이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아니야? 괜찮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래요. 근데 나 민혁이한테 얘기 들었어. 이제 뭔가 용기는 났는데 뭐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 따라오세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미술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미술 여행. 여러 전시를 보고 싶지만 동선을 짜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역별, 테마별 코스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전문 가이드가 함께 해주고요. 미술주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원은 한 코스당 최대 10명.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가면 돼요.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도 되겠네. 알겠죠? 인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코스당 최대 10명. 더 많은 분께 기회 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니까. 나중에는 인원도 더 늘어진다고 하니까 또 상황이 나아지면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는 좀 뭐 작품 구경도 하고 잠깐 저도 그림도 그려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가 미리 공지했던 여러분의 전시회 관람기 사연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와서 하늘의 색을 칠해줘. 완벽했던 날도 유난히 차가웠던 날도 모두 그대를 향하죠. 햇살을 걸어놓고 구름을 건너 저 하늘 위로, 오, 그대와 가고파. With you.
were all yellow. I drew a line. I drew a line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And it was all. Myself try. Yeah.
아, 정말 이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약간 이제 경주마 같아. 손에 다 묻었어 벌써.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아까가 아니라 요즘에 그냥 가끔 그 저기 유 선생님 그 기법 같은 거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기법을 소개해 줬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 그 물감 뭐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우와 이건 어떻게 그릴까 하고 궁금했던 그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그걸 근데 그 생각한 것처럼 안 나오긴 하는데 이 거기는 이제 붓펜이래. 이거 뭐지? 둥근 거 요거 이렇게 반 붓으로 돼 있는 걸로 위에를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이 주는 부분에만 이렇게 덩어리 몰라요. 저는 이제 미술은 사실 까막눈이라 그냥 그리는 게 좋을 뿐이라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좀 디테일이 더 좋긴 해요. 좀 밝게 나와서 원래 이게 이거 여기 있잖아요. 나무를 원래 그 나이프로 해야 되는데 나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급한 대로 이거 뒤에다 그냥 이거 뭐야 물감 뒤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냥 이렇게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예, 하면 되죠. 손 잠깐만 한 번만 닦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네. 자, 아, 이제 뭐, 원래도 여기 공간이 이제 미술? 뭐, 어쨌든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또 그린 그림들로 이렇게 가득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그림, 진짜 이제 작품, 선생님들의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으니까 약간 오늘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조금 더 이제 약간 고급스러워진 느낌. 약간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뀐 거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할 때, 나 이거 뭔가 저도 이렇게 좀 멋있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기억났다. 임페스토. 임페스토예요, 이게. 임페스토. 기법 이름이에요. 그래서 뭘 그랬냐면, 그냥 추운 날에 이렇게 눈이 와 있고, 눈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치워놔서, 이렇게 정렬돼 있지 않게 이렇게 잘 그냥 이렇게 치워놔서 길가가 더럽고 뭐 중요합니까? 느끼는 사람이 땡이죠. 네, 저는 다 미술들 다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설치 미술은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있을 뭐 좋아하는 미술도 있을 거고 그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전시가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일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설치 미술이나 조형물은 아직까지 제가 받아들이기엔 조금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전시의 관람기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다비드상 이민혁. 민혁아, 나랑 우리 엄마한테는 민혁이 얼굴이 작품이고 전시회야. 다른 전시회도 좋지만 민혁이가 세계 최고로 판타스틱하고 거우졌어요. 질리지도 않아. 우리 집에 걸어놓고 매일 보고 싶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엘레강스하네요. 네, 좋습니다. 바다를 사랑해 님입니다. 꾸준하게 미술에 관심은 있었는데 서울에 살지 않아서 기회도 많이 없고 고등학생이라 전시회를 간다는 게 조금 멀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호스트가 우리 민혁 씨가 팀랩 전시 얘기하는 거 듣고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큰 맘 먹고 다녀왔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바뀌는 전시라니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특히 파도를 보며 바다에 가고 싶었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꼭 친구들과 바다 보러 갈 수 있길 바라며 코로나가 잠잠해져 얼른 문화생활도 즐기고 대학생활도 즐기고 싶어요. 이거 보면은 저거 요거는 지금 방금 나왔던 거 있죠. 파도.
파도. 파도 한번 틀어주세요. 어, 이 파도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여기만 이렇게 잠깐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이 파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계속 뭐 옛날에 우리 화면 보기처럼 똑같은 화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진짜 파도치듯이 막 너무 다양하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이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 이거. 근데 이거 좀 더 새로 업그레이드 됐나?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비가 이렇게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이렇게 내리다가 이렇게 비껴나가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꽃이 피어나요. 거기서 이렇게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사진 찍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바닥도 그래요. 바닥 내가 다음 부분이 이 전체가 터치인가 봐요. 저도 뭐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기술력에 대해서. 근데 그냥 너무 예뻤어요. 약간 저는 오히려 미소전 씨 볼 때보다도 더 약간 오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소리랑 이 촉감이랑 보이는 거랑 되게 많은 감정 감각들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거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보고 오셨군요. 자, 다음 분 1225님입니다. 저는 매그넘 인 파리라는 파리죠. 네, 전시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예약으로 다녀왔답니다. 신한카드 썼나요? 사진작가들이 담은 파리를 보여주는 전시였는데요. 흑백 사진으로 시작한 파리의 역사부터 패션, 건축물, 날씨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어요. 전시 섹션마다 사진이 걸린 벽에 색을 달리해서 쨍한 색도 너무 예뻤고요. 사람들이 기록한 파리는 참 낭만적이다. 민혁 코스님이 생각하는 파리는 어떤 곳인가요? 참 전시장의 벽에 갇혀있던 문장도 같이 보냅니다. 민혁님도 좋은 매일이 되세요. 안녕, 사랑해요. 여기 써있네요. 당신이 찍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오. 그러면 그들은 잊지 않고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파리는 어떤 곳이었냐고요? 만약에 그런 것 있어. 내가 진짜 해외 같은 데 가고 싶다. 가자마자 나 해외에 있는 데 있지. 나 그런 데 가고 싶어. 그러면 파리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건축물들도 그렇고 그냥 완전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고 그리던 그런 유럽의 그런 그림들이었어요. 그냥 그 사진들이나 아무 데서나 찍어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이 좀 많아서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도 추천해드려요. 좀 싸요, 거기가. 오케이. 네. 도레도레님입니다. 요즘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전시가 참 좋더라고요. 정원 만들기라는 전시에 벌써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정원이나 공원도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는 줄 처음 알았고요.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게 딱히 없었는데 나이 들면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아, 이게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구나. 전시인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whatever. 이런 게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수목원을 좀 자주 다녔어요.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 수목원 있어요, 수목원. 수목원 알아요, 여러분? 그냥 거기 가면은 그냥 꽃들도 있고, 그냥 그런 수목원 모르나? 그치, 산림욕 한다고 하는 건데 피톤치드? 그래요, 요즘 말로는 피톤치드. 그때는 이제 좋은 고기 새러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낭낭님, 저는 최근에 모네 향기를 만나다 전시회를 하셨어요.
집 근처 소규모 갤러리 전시였는데 향기와 함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작품의 향기에 원하는 향을 더해 직접 향수돈 디퓨저를 만들 수 있다는 큰 매력이 있었어요.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 볼까? Where? 알겠다. 이야. 진짜 모네 씨의 그림이에요? 모네님? 네. 향수를 나는 나는 향은 별로 안 좋아해. 아, 향을 좋아해. 근데 그림은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은 콜라보레이션으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쁘네요. 그림도 예쁘고 물론 그럼 그림 물론 예쁘죠. 말해 뭐해. 그리고 여기 향수도 그렇고 아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둘러주네요. 여기 보니까 향수. 제가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 그림이 여기 이렇게 이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 그림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 그림 너무 예쁘다. 이거 실제로 보고 싶다. 너무 예쁘다. 이게 그 기법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걸요. 이게 실제 보니까 오돌토돌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평평하게 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임파스토라고도 하고도 임파스토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린 그림은 약간 저런 거 시원한 약간 스킨향인데 독하지 않고 선선하게 코끝이 스며드는 약간 그런 향? 땡. 나는 미녀코 사랑해님 거 한번 읽어볼게요. 2019년 연초에 관람했던 사진작가 코코카피탄의 사진전 관람기를 보냅니다. 처음에 혼자 갔던 전시회라 오로지 나만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네요. 그리고 전시회에서 읽었던 글귀 중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매일매일을 최고로 이끌어주는 또 다른 연습이다. 나는 당신이 항상 꿈꿔왔지만 가능할 것이라 믿지 않았던 승리이다. 나는 당신이 시상대 위에서 메달을 받는 순간 당신의 웃음소리를 측정한 데시벨이다. 야, 이게 뭔가 누군가의 팬으로서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일단 참 멋있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게 좀 볼게요. 이런 난 글씨로 된 이런 작품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씨체네요. 이런 거 여기 아래 이런 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예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그림을 만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좋아요. 정말 멋있는 분들 많네요. 네. 자, 미국 미대생 밀리님입니다. Hi, I'm Millie. It's Mon Bebe. Recently, I said 그냥 한국말 할게요. 미국에서 미대를 다니고 있는 몬베베입니다. 최근에 받은 과제 중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10개를 정하고 단어에 맞는 간단한 심볼이나 아이콘을 만드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나른함이라는 단어로 골랐는데 제가 그린 그림을 같이 보내보아요. 우리 미녀 코스님은 나를 10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를 고를 것 같나요? 그런 단어를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애정합니다.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른함 저렇게 그리셨구나. 그냥 뭐 이건 뭐 금방 하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물론 뭐 열심히 그리면 어렵겠지만. 여기 들면 안 돼. 자, 잠깐만. 이거 배경 색상. 감장색으로 할래. 그래서 흰색으로 그릴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스케치 6B. 네. 오 마이 갓. 됐어요. 저는 일단은 잠인 것 같아요.
1번 참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배웠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니야 이렇게인가? 야 이거 안 돼 안 끌고 와줘. 이거 끌고 이렇게 끌고 색깔이 되는데 안 되네. 정말 아직도 이걸 못 쓰네요. 흰색 하면은 검은색으로 그릴 거예요. 나는 그거 되는 줄 알고 이거 흰색 한 건데. 까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자는 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아 이렇게 그려야겠다. 자 이건 자 저는 이제 바쁜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에서 잠들고 있는 미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지? 잠이랑 똑부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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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개는 못해요. 10개는 안 돼요. 잠, 똑부러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 이분은 뭐 하셨어? 생각이 많음?
든든든. 오늘 너무 말없이 그림만 그려요? 근데 그런 날이에요 오늘. 끝.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끝.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과제, 이게 과제라고? 되게 재밌겠다. 라고 얘기함을 작가님의 갤럭시라는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수많은 그림들이 모여 하나의 은하계 전시회장 되더라고요. 지금의 고민하는 나도 언젠가는 나라는 우주를 구성하는 빛나는 별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크, 작가님의 의도도 저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생각했거든요. 작가님의 우주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듣자마자 그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딱 물론 작가님의 의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생각이. 결국에 멋진 모습으로 그려낸 민혁 코스님의 우주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저의 우주도 응원해주세요. 사랑해요. 그거죠. 살았을 때 이제 힘든 거나 이런 점이 이분도 이걸 그릴 때 힘들었을 때 뭐 있을 텐데 이게 지나서 모아보니 하나의 우주인 거죠. 작은 덩어리에 불과했고 그것들이 모였을 때 우주가 된다. 멋있네요. 의미도 좋고요. 천재 예술가 민혁훈님, 저는 내일의 예술전이라는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뇌파를 통해 색을 표현하기도 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AI가 인간의 낙서를 구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술과 기술은 상반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합쳐지니까 낯설지만 표현 방법 전시 부분입니다. 음악 소리에 반응한 관객의 뇌파를 통해 LED 색을 표현한 전시였어요. 우와, 그게 가능하구나. 저도 팀대 갔다 왔을 때 에이 이 전체가 어떻게 터치가 돼 이랬다니까요. 되더라고요. 진짜 이 과학과 이 만남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민혁이 사랑해 님입니다. 저는 저의 작품을 보내보아요. 와우, 20살 때 도예과 입학해서 처음으로 밤새 불감아 떼보았던 작업물인데 지금 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 부끄럽지만 그래도 뭔가 처음 도예를 접했을 때가 생각나고 그러네요. 민혁 코스님이 고리를 좋아하듯이 저한테는 사슴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4년 동안 제 작품은 사슴이 상징이었어요. 그때는 그림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힐링도 되고 밤새 작업한 적도 너무 많네요.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힐링이 돼요. 민혁 코스님도 길게는 8시간 정도 그리신다고 했는데 그림 그릴 때 비슷한 느낌인가요? 근데 저는 8시간을 연속으로 그려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그림은 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래요. 뭐 그리지? 하고 있다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색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별로 없는 거 쓰거든요. 요 정도 있는 거. 요거보다 좀 더 없는 거 쓰는데 그러면 그것들만 이렇게 좀 뽑아서 이렇게 짜놓고 이렇게 색깔 이렇게 섞어놓고 미리 물감만 딱 준비해요. 저는 유화를 그리니까 안 마른 정관한 마음으로 뭔가 딱 시작해요. 그러면 잘 그려져? 안 그려지지. 잘 못하니까 못해요. 그때 엄청 또 빨리 그려져요. 그리고 있다가 막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냥 그만 그리고 싶어 쉴래 이러고 짜가 침대에 가서 이제 유튜브 또 봐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 그린 거 좀 그릴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8시간 넘게도 그리고 한 번에는 절대 못 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성격은 안 돼서 그냥 쉴 때 여유롭게 한 홀 한 홀 정도 완성하는 느낌? 근데 이제 큰 그림을 좀씩 그리기 시작하니까 완성하기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저는 무조건 하루 만에 완성하자 주의였거든요. 근데 진짜 안 되긴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은 또 모난 부분이 있어. 그럼 그건 또 수정해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모난 부분이 있어. 수정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림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봐야 돼. 잘 보이니까. 이건 뭐지 근데? 어떻게 뭐예요? 이건 뭘로 그린 걸까? 뭘로 그린 걸까? 아, 도자기? 아, 멋지네. 사슴의 꽃. 제 고래의 꽃과 비슷하네요. 좋습니다. 아, 로로님입니다. 제가 리의 발음이 원래 잘한대요. 로로님입니다. 첫 전시회로 툴루즈 로트렉 전시회 다녀왔어요. 로로 리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거 사담인데 저희 옛날 일본 노래 중에 원 리를 헐트, 투 리를 헐트, 쓰리 리를 헐트라는 이렇게 그 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박자 원 리를 헐트, 투 리를 헐트, 쓰리 리를 헐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쓰리 리를 이게 안 돼요. 지금도 안 돼. 제가 르르르르르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하는 거 아르르르르 하는 거 그거 안 되거든요. 리을 할 때 발음이 되게 막혀요. 그래서 그때 쓰리르르 안 되는 거야. 쓰리르르 헐트 쓰리르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네임쌤 그 저희 회사 더 네임쌤이 디렉을 봤는데 저 그냥 파트 빼달라고 못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끝났고 자 로로님입니다. 첫 전시회로 툴루즈 로트렉 전시회 다녀왔어요. 인간은 추하지만 인생은 아름답다 라는 말을 남긴 작가인데 유튜브에서 작가의 일생을 보고 인상 깊었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화가 일생이나 가치관들이 담겨 있어서 삶을 투영해 볼 수 있더라고요. 툴루즈 로트렉은 청소년기 때 그린 그림에 말 그림이 많았다는데 본인이 가진 장애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하지 못하고 외면당한 경험이 그림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트렉은 공연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그 덕에 당시 유명한 댄서들의 얼굴이 그림에 남을 수 있었다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림을 보면 많은 감정들이 피어났고 최근 지혜와 경험을 쌓게 해준다면 그림은 감정을 쌓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첫 전시회 경험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전시회를 안 다녔어도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하시는 분이네요. 이분은 이게 이분 그 당시 유명한 댄서분이에요. 그래 저는 이제 잘 몰라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좋아요. 이런 황토색에 이런 주황색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이 많이 들어간 그림이네요. 평베베 낙인 쾅쾅님입니다. 아니 그냥 쾅이에요. 평베베 낙인 그냥 쾅님입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미술학원을 다녔는데요. 얼마 전에는 보고 싶쇼 재방송 보다가 급하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쓱쓱 그려봤어요. 어떤가요? 어둡고 차가운 도시 속 민혁구 고래요. 이걸로 봐야겠다. 야, 잠깐만. 가로등 불빛 속은 예쁜 바다로 그 밖은 어두운 도시로 그리려고요. 민혁 오빠는 그림 그릴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는 편인가요? 영감이요? 글쎄요, 영감? 영감을 받는 거? 저는 지나가다가 예쁜 색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놔요. 그 배열이 예쁠 때. 뭘 그려야지는 영감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한 건 저는 이제 왜 미술 입시 그림처럼 여러 가지 고래가 되게 앞뒤로 그 원근감이 있으면서 이 도시, 저도 이런 비슷한 걸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를 이렇게 까만 도시를 까만색으로 된
도시를 건물도 있고 한 도시를 형형색색의 고래들이 앞뒤 원급 부분으로 지나다니는 듯한 그 형광색도 섞고 해서 그리고 싶었는데 제 실력이 안 돼서 못 그리겠더라고요. 아이디어 드릴게요. 이거 원하시는 분 가지세요. 네.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의 그림에 이제 살짝 빗대서 해보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좀 진하게 하고 여기도 좀 진하게 하고 여기 좀 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어두운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두운 그림 느낌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두운 느낌으로 이제 이런 데도 하는 거죠. 여긴 얇게 두꺼워 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얇게 한 다음에 회색 칠해주고 두껍게 다시 바꿔서 여기도 이렇게 경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어둡게 여기도 해주고 좋은 그림이 죄송해요. 제가 잠깐 그때 말한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의 검은색만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이런 데를 그때 작품 보고 전시 보고 와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검은 그림을 한 다음에 이 고래만 약간 이런 쨍한 느낌 있잖아요. 쨍하게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겠죠. 비슷하게 해서 이제 되게 고래가 여러 마리인 것처럼 뭐 하여튼 어렵네요. 예, 그랬는데 표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머릿속엔 있는데 까비. 아 이렇게 여러분의 전시의 경험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또 문화체육관광부죠. 여러분들 많이들 문체부 크잖아요. 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1 미술주간과 함께한 보고 싶쇼. 이제 화신문을 닫을 시간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제가 그 유선생님한테 배운 새로운 기법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 작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그림에 또는 미술에 또는 뭐 예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다고 생각해요.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공지했죠. 보고 싶쇼 미술 주간편 본방사수 인증 이벤트. 자, 본방사수 인증샷과 감상 후기를 이 해시태그와 함께 해시태그 미술 주간 나가죠. 자, 코리아 아트 위 해시태그
예술 경영 지원 센터 이거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참여해가지고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보고 싶죠?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재방송하고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전회차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좀 봐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매일 보고 싶고 그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민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요 아이유 님의 팔레트입니다. 다음 주 밤 11시에 만나요. 안녕! Yeah. 나는 절대로 안 해 근데 막 어른이 돼 yeah. 아직도 한참 어렸는데 yeah. 너보다 다섯 살밖에야 먹었는데 스무 위살은 나래 고맘때 right 해 애도 어른도 안 해 나이 때 그저 나이 때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웠어 꿈이 활짝 웃어 언제나 사랑받는 날 Yo. 일개 잠들었던 시간을 보고 싶쇼.